가! 신 여러분, 히어로즈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팬분들이 입장해 주신 지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팬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알아봐 주셔서 오가면서 인사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최은태 선수가 오랜만에 등판을 한 경기였어요. 최은태 선수가 이날 직구 완급 조절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평균 스피드는 평소보다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체인지업이 살아나면서 타자들과의 타이밍 싸움을 좋게 가져갔던 것이 많은 범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5회까지는 61개의 공만 던지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피칭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용준 선수 본인이 주자들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상대 중심 타선을 상대로 한 K를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승계주자로 이어받았는데 무사 1, 2루 찬스를 8회에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 굉장히 승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타선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1회에 만들어낸 적시타랑 박동원 선수의 트롯 홈런으로 기운을 잘 잡아갔고 러셀 선수도 이 적시타를 기록하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점수를 낼 수 있을 때 계속 점수를 냈던 것이 이날 승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저희가 주루사를 아쉽게 또 4개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수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재희 선수의 내야 안타가 세이프 처리가 되면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준 것이 좀 아쉬웠고 뒤에 나온 투수들이 위기를 잘 막아주면서 승리를 지켜냈던 것이 이날의 큰 승부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1차전은 이제 라이블리 선수와 한영희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이날 직구 제구가 좀 많이 빠졌어요. 패스트볼이 위로 형성되면서 좀 볼이 많아졌고 주자를 많이 출루시키면서 조금 힘겨운 경기를 이어나갔는데 체인지업이 상대 선수들을 잘 범타로 처리했던 점이 선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슬라이더도 잘 안 먹으면서 한영희 선수가 좀 고전을 했던 날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상황 상황마다 조효상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위기를 잘 모면해 나갔던 점이 괜찮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회 1사 후에 만루의 위기를 맞았는데 김태훈 선수가 등판을 하면서 무실점으로 막아줬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분석팀에 와서 한 가지 본인이 좀 수정한 부분이 있어요. 힘을 잘 못 모아 던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영상 분석을 하고 갔는데 투구할 때 코어에 힘을 주면서 몸을 좀 일자로 세운 것이 호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러셀 선수가 KBO 데뷔 첫 홈런을 기록하면서 선제 홈런 때렸는데 사실 라이블리 선수랑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라고 해요. 그회도 2루타로 멋지게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발판까지 마련했는데 러셀 선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6회 갑자기 흔들린 라이블리 선수에게 연속 3개의 볼넷을 만들면서 미러에게 득점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승부처가 되었고 김태훈 선수가 위기 때 등판해서 막아준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선수가 지금 팀에서 굉장히 좋은 귀감도 되고 있어요. 연습 루틴 이런 것들이 동료 선수들로 하여금 좀 배울 점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슬라이딩이라든지 수비 자세, 플레이 하나하나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선수라고 팀 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팀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팀 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2차전은 이제 뷰캐넌 선수에게 지난 경기에 당했던 수모를 조금 갚아주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 잡을 때마다 득점에 성공을 해줬고 박준태 선수가 2사 만루에서 투스트라이크를 먹고 나서 볼넷을 얻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투스트라이크를 먹고 나서 볼넷으로 이제 출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박준태 선수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리검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말끔히 나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컨디션일 때보다는 조금 페이스는 떨어져 보이는데 그래도 구속이 굉장히 잘 나왔고 본인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끌어 나갔는데 아베 이사 후에 맞은 위기를 완전히 이제 말끔하게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등판한 김성 선수가 3자 범퇴로 이날 유일한 홀드를 기록할 만큼 좋은 모습이었고 김재웅 선수 2이닝 동안 잘 무실점으로 막아준 것도 굉장히 큰 활약이었습니다. 타선은 조성 선수를 아끼기 위해서 추가 득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서 하위 타선에서 계속 출루를 해주면서 상위 타선으로 기회를 연결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면서 22점의 득점을 뽑아냈는데 현재 타선의 타격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박준태 선수가 투나싱에서 만들어낸 그 볼넷이 그대로 결승타점이 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출루율 4할에 육박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인은 이제 루틴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해요. 볼넷을 나가는 비결이 뭐냐고 뭐 물어보면 항상 집중 더 하고 자기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은 최대한 좀 골라내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본인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을 딱 설정해 놓고 그 바깥에 오는 공은 전혀 안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치려고 마음 먹으면 스윙이 나오는데 본인이 꼭 출루해야 되는 시점이 들어가면 존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출루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은 경기를 이겨야 될 것 같아요. 7월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더 많이 이겨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